할렐루야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단지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쉬는 날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건데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릴 자리도 정돈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제 자리에 앉아볼까요? 그리고 강도사님과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시작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할게요. 강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마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해요.
친구들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 두 손은 무릎 위에 그리고 두 귀는 쫑긋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사님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한 번 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아주 기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날이 생각나요? 많은 선물 받은 날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예쁘게 장식된 트리랑 하얀 눈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빨간 날이 생각나나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알에서 깨어날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겨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태어난지 그리고 어떻게 태어난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깜깜한 밤에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자고 있어요. 저 뒤에는 또 다른 양들이 보이네요. 깜깜한 밤 양들이 무서운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누군가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늦은 밤에도 양들이 갑자기 도망가지 않을까, 늑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목자들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야. 도대체 이 빛은 뭘까? 목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왔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상을 주려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벌을 주려고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나타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는 거?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은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해야 돼요. 천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닌가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럼 그분이 누구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멋진 침대나 병원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말들이 밥을 먹는 구유 안에 계셨어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와 가장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말구에 계신 것이었어요.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나 가족들에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너무 기쁘다는 천사들의 찬송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은 선물 때문에 기뻐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취학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